네, 이번 시간에는 업로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업로드는 말 그대로 업로드를 하는 기능이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실제 업로드 구현할 때 여러 가지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것은 웹스퀘어 홈에 가보시면 컨피그가 있습니다. 네, 이 안에 들어가보시면 웹스퀘어.xml이 있는데요. 네, 이 파일에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파일 관해서는 프로퍼티와 API에 대해 살펴본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업로드를 생성해 보겠는데요. 클릭을 해서 오른쪽에 프로퍼티 가보시면 액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웹스퀘어.xml을 읽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멀티파트 서블릿에 URL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비어 있고요. 그리고 바인딩을 위한 RF, 네, 그리고 타입이 있는데요. 이것은 디폴트로는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저장을 하고 미리 보기 가보시면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버튼으로 바꿨을 경우에 저장을 하고 미리 보기 가보시면 이런 형태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벤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온돈이 있습니다. 이것은 파일 업로드가 끝난 시에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네, 즉 파일 전송의 결과를 이 온돈 이벤트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업로드의 API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새 콜백이 있는데요. 이것은 파일 업로드가 끝났을 경우에 호출하는 함수를 설정하는 API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서브밋이 있는데 이것은 파일을 전송하는 API고요. 마지막으로 get action URL이 있는데 이것은 옵션에 액션 속성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업로드에 관한 설정을 할 수 있는 웹스퀘어.xml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웹스퀘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업로드가 있고요. 네, 그 밑에 보시면 베이스 디렉터리가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업로드의 경로를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참고로 서브 디렉터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서브 디렉터리의 태그명은 사용자 정의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맥스 업로드 사이즈가 있는데요. 여기서 업로드하는 파일의 최대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확장자 명을 설정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버튼을 생성해서 서브스 호출하고요. 그리고 온돈 이벤트에서 넘어오는 데이터를 얼러트로 찍어보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서브스 호출할 버튼을 트리거를 사용해서 생성하겠습니다. 이벤트에서 온콜 이벤트로 업로드를 할 수 있는 서브밋을 호출하겠고요. 전송을 한 다음에 온돈 이벤트에서 넘어오는 데이터를 직접 얼러트로 찍어보겠습니다. 네, 참고로 온돈 이벤트에서 넘어오는 데이터는 XML 다큐먼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러트로 찍어주기 위해서는 XML 스트링 형태로 바꿔줘야 하는데요. 네, 그것은 웹스퀘어의 공통 API를 사용해야 합니다. 웹스퀘어 들어가 보시면 XML이 있고요. 이 안에서 시리얼라이즈가 있는데요. 여기서 XML 다큐먼트를 XML 스트링으로 변환시키는 API입니다. 여기서 온돈 이벤트에 넘어온 데이터를 찍어주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직접 얼러트로 찍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해보시면 서버와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클릭을 하고 서브를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뜰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를 보시면 서버 파일 명이라든지 파일 사이즈 그리고 파일 경로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온돈 이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업로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